진짜 빨리 100만 찍어줘요. 빨리 에렌님 실제로 보고 싶어요. 궁금해요. 에렌님이랑 똘킹님이랑 만나나요? 네, 여러분이 100만 조회수 100만을 달성한다면요. 맞아요. 제가 자세하게 묘사할게요. 진짜 딱 에렌님 만나는데 와! 와 진짜 개빠았다 진짜. 라든지 와 진짜 존이 와 완전 이뻐요 이럴 수도 있어요. 아주 정말 정말 솔직하게 말할 것은 정말 저는 선언하겠습니다. 물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은 안 하겠죠 절대. 에하 에렌님 안녕하세요. 왜 저 랩? 제가 근데 에렌님 얼굴을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. 전에 센박 파티 갔을 때 후즈님이랑 조랭모님이랑 개구멍님한테 들어봤어요. 들었어요 그때. 굉장히 자꾸 이쁘시대요 다들. 착하게 생기셨어요. 와 진짜 오 착하게 생겼다. 뭐 진짜 만나보고 알겠지. 왜요? 100만이 코앞인데 통기능 개꿀. 에렌 안녕 키읗 문쾅. 안녕하고 웃은 거죠, 저건. 안녕히 하고 수줍게 웃은 거죠. 그리고 저희 집 안에 들어온 다음에 문을 쾅 닫은 거고요. 오케이, 인정. 나 인터넷 보고 하다가 대리님한테 결국에 나또 올라왔어. 뚫킹 님, 그게 끝일 것 같죠. 다리가 이걸로 추워지는 건 나만 그런가? 야, 야 이 카페요. 뚫킹 형은 지금 어? 부메이저 누군지 알아? 에렌 님이야, 에렌 님. 에렌 님이 나 고소하잖아? 부메이저 내릴 거야, 그러면은. 아시겠어요, 에렌님? 함부로 고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. 본인의 처지가 어떤지 지금 잘 파악하시길 바래요. 그렇게 막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. 아시겠어요? 똘킹하고 부메인이시잖아요, 그렇죠? 소중하시죠, 그 자리. 협박죄요? 아, 협박은 아니고요.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. 손 벌벌 떨고 있을걸? 저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.